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센터 신제품 발표를 맡고 있는 인텔콜의 나승주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오늘 5세대 제형 프로세서 발표를 하겠는데요. 올해는 이제 특히 제가 이제 두 번이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1월 초에 저희 4세대 제품 발표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 연말에 12월에 5세대 제품을 발표하는 그런 아주 이제 뜻깊은 한 해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은 우선적으로 이제 다양한 고객들이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의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플랫폼의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워크로드에서 앞설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최적화하고 모든 이제 플랫폼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크로드가 바로 인공지능 AI 부분이죠. 예, 인텔은 AI 부분을 프로세서에서 올해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AI 가속기를 CPU 안에 집어넣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AI 전체 워크플로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 제어 플랫폼으로 자리를 매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초에 저희 4세대 제가 이제 제품 발표를 할 때 4세대 인텔 제어 스케일러 프로세서에서는 인텔 어드밴스 매트릭스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가 발표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 4세대 인텔 AMX 기술 통해서 인공지능의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추론 성능에 있어서 10배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원 프로세서에서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모든 것을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쪽에서 AI 애저를 인스턴스를 발표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드디어 오늘 저희들이 5세대 제원 스케일러 프로세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이 AI가 최고의 데이터 센터용 CPU는 5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가 되었습니다. 예, 5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 프로세서는 이전 세대보다 평균 일반적인 컴퓨팅에서 21%의 성능 향상을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가장 커다란 주제인 AI 추론 부분에서는 최대 42%나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세대 제온 프로세서는 AI를 위한 최고의 데이터 센터용 CPU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려 42%나 뛰어난 AI 성능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예, 몇 가지 이제 커다란 변화점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제 4세대, 5세대는 동일한 플랫폼에서 를 지원합니다. 바로 이제 소켓 보안점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플랫폼에서 어떤 플랫폼의 교체 없이 CPU 교체만으로써 높은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당 최대 64개의 코어 수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게 됩니다. 코어뿐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모리 성능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DDR5 5600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빠른 메모리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메모리뿐만 아니라 가장 또 중요한 또 CPU에서 가장 이제 비싼 쪽에 속하는 캐시 용량도 무려 3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빠른 메모리와 더 많아진 캐시를 통해서 더 빠른 AI 성능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UPI 속도도 이제 증가가 됐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어떤 플랫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CXL, Computing Space Link 1.1도 1.1에서 Type3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Type3 CXL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쉽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 추가적으로 메모리를 더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지금 플랫폼의 메모리의 어떤 밴드위스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인텔의 트러스트 도메인 익스텐션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서 더 안전하고 안전한
가상화를 지원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안전한 클라우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가장적인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어음 프로세서를 AI에서 직접 활용하는 고객 사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왓슨X라든지 스테빌리티 AI는 여러분께서 익히 좀 친숙한 그런 이제 사례가 이제 되게 될 건데요. 왓슨X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잘 아시겠지만 AI를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 기업용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회사이면서 이제 서비스가 이제 되고 있게 되고요. 지금 현재 5세대 제어음 프로세서를 사용했을 때 그 전 세대 대비 무려 2.7배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부분은 이제 스테빌리티 AI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익히 이제 친숙하신 것이 생성한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그런 서비스로 해서 이제 친숙하실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어음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네, 가우디2와 함께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스테빌리티 AI 쪽에서는 지금 현재 더 높은 성능의 인공지능 AI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어음뿐만 아니라 가우디2에 이제 4,000개를 이제 바로 이제 도입할 이제 계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AI 슈퍼컴퓨터에서 뭐 상위 15위에 이룰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게 되고요. 상당히 좋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테빌리티 AI 쪽에서 바로 이제 가우디 2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뭐 커다랗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액세서빌리티. 내가 지금 바로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다른 쪽을 열지 않다라는 뭐 그런 것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비용 효율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됩니다. 예, 가장 예, 지금 현재에서 가장 뛰어난 비용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우디 2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제 확장성이 됩니다. 확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서버에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00개의 가우디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느냐 이거를 봤을 때 실제 액세서빌리티하고 예, 어떤 비용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스케일러빌리티 이것을 통해서 스케일러빌리티 AI는 예, 가우디 2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예를 이제 들어보게 된다면 넷플릭스의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이제 제어음 프로세서의 이제 AMX 어드밴스 매트릭스 AI 가속 엔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 다운 스케일링을 위해서 이것의 성능을 무려 두 배나 빠르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능 개선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인프라 비용을 커다랗게 이제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죠. 또 다른 이제 사례가 이제 갤럼이 스튜디오가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사례가 되는데요. 갤럼이 스튜디오 쪽에서는 예, 프락시라고 하는 이제 게임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됩니다. 이 프락시라는 이제 게임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고객이 없는 그런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해서 가상의 AI 시뮬레이션 에이전트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게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AI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선정하는 데서 이제 고민을 이제 하셨겠죠.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GPU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가장 이제 좀 그 걸림돌이 바로 이제 레이턴시 어떤 문제가 이제 됐고요. 그래서 GPU 서버를 이제 온프레임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당연히 이제 레이턴시 어떤 그 요구 조건 이제 만족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스테빌리티 AI처럼 실제 비용 효율적인 거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자기 쪽에 이제 맞지 않고 좀 더 뛰어난 플랫폼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누만타라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찾게 됐고요. 인텔과 누만타 그리고 갤럼 스튜디오하고 다 같이 합쳐서 실제 이 성능 개선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무려 GPU보다 6.5배 더 빠른 성능을 이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 인텔은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리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엣지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클라우드에서는 23%나 더 빠른 자연압 처리가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5G 네트워크에서는 50%나 더 빠른 사용자 플레임 기능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에서는 객체 분류를 24%나 더 빠르게 할 수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고객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비용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이제 되겠습니다. 비용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1세대 제온 프로세서를 지금 현재 발표한 5세대 제온 프로세서로 이제 교체했을 때 이것은 이제 5년 전에 이제 서버가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교체 주기가 돼서 이제 교체를 하는 그런 거가 되고요. 이렇게 1세대에서 이제 5세대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된다면 무려 77%나 해당하는 TCO를 이제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세대에서 5세대로 바꾸게 된다면 뭐 서버를 24대를 이제 한 대로 해서 이제 교체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은 무려 이제 94%나 해당하는 서버 대수를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전력을 90%나 더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제온 프로세서, 특히나 이제 5세대 제온 프로세서는 AI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기본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다우디2, 다우디라는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이미 이제 가우디2는 ML퍼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PU보다도 더 뛰어난 가격대 성능비를 이제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이제 검증이 이제 됐고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제 확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규모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스템 한 대 갖고 이제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수천 대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뭔가 이제 비싼 것이 있게 되죠. 바로 이제 슈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HPC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AI하고 HPC하고는 개념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워크로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의 커다란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백 대, 수천 대의 서버 기반 위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HPC 하면 인텔이 그동안 무려 이제 20년 이상 동안 업계를 이제 리딩을 해왔고요. 이 HPC의 어떤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런 HPC의 어떤 기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 그리고 철학을 바로 가우디 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이제 접목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우디가 확장성에서도 아주 높은 확장성을 이제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AI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플랫폼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인텔은 다양한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온 프로세서부터 시작해갖고 클라이언트 제품이 인텔 코어 그리고 가우디 인텔 데이터 센터용 GPU까지 골고루 다양한 곳에 맞출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기반에서 실제 다양하게 여러 개의 코딩을 하게 된다면 그럼 엄청나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은 하나의 랭귀지로서 코딩으로서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소프트웨어 툴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텔의 이제 OneAPI가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코딩을 해서 모든 하드웨어 기반에서 잘 실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AI 모델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인텔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 그리고 딥스피드 같은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을 저희는 이제 최적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 인텔의 하드웨어 기반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만이 이제 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인텔은 산업의 모든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산업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금융, 뭐 기업, 아니면 의료, 또는 뭐 제조, 소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고객들과 아주 밀접히 이제 접근을 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함으로써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최고의 성능, AI를 이제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 AI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인터넷 전략이 어떻게 맞을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벤더, 하드 벤더 다 같이 해서 고객분들과 같이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CEO, CIO 분들 그리고 IT 매니저 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클라우드 퍼스트 또는 클라우드 올리. 그렇게 했다가 이것이 클라우드가 점점 더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내가 중요한 것이 내 워크로를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필요한 반드시 맞춰야 하는 그런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더 중요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퍼블릭이건 아니면 온프레미건 그것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이제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실제 여러 클라우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까지 이제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가 전환된 거라 동일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AI도 계속해서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AI 지금 현재 전체 발전에서 아주 처음 이제 초기 단계라고 저희들은 이제 믿고 있게 되고요. AI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또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딱 이제 두 가지입니다. 초대형 AI 모델이 무엇인가? 그리고 GPU. 두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실제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이거 갖고 부족해. 나는 더 지연 시간을 더 낮추는 것이 이제 필요해. 그리고 비용 너무 비싼데 낮추시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전력은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또 개인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GPU 기반에서 초거대 모델 트레이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의 요구가 점점 더 엣지 쪽으로 엣지 쪽의 요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된다면 초대형 라지 랭귀지 모델 예를 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점점 더 경량화되고 밀접화되고 더 스마트한 그런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뭐 파인튜닝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어떤 한쪽에 뭐 집중됐던 것이 실제 점점 더 엣지까지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뭐 다양한 실리콘, 저희들이 플랫폼 전략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실리콘 위에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인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들과 모델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엣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폭증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하기는 시장에서 이제 예측하기로 올해 20년대 말쯤까지 무려 이제 4,452억 달러에 되는 실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이제 하고 있게 됩니다. 또한 인텔은 여러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죠. 당연히 클라우드라 이제 SAP, VMware가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되고요. 이 기업들을 잘 보게 된다면 기존에 제온 프로세서 돌리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텔은 그거를 그 이상으로 해서 AI 측면에서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VMware랑 같이 인텔과 같이 연구해서 공동으로 실제 검증해서 검증된 AI 스택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이제 협의를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인텔에서 이제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예, AI는 인텔 혼자만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서버도 마찬가지로 인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저희들이
하드웨어 벤더 또는 저희들이 이제 부품 협력 파트너들 그리고 OS 벤더, 솔루션 벤더 그리고 SI 최종 고객분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게 되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삼성과 한국 기업이 이제 삼성이 있게 되는데 삼성은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까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고객이 되고 있게 돼서 네, 그럼 이제 제 순서는 마치기에 앞서서 가우디 3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지난주죠. 12월 14일 날 텍테시국에서 처음으로 가우디 3 기반의 실리콘을 이제 선보이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가우디 3는 이제 2024년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준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고객 여러분께서 더 많은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가우디 3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다림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고객분들께서 가우디 3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워크로드에서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